라면 먹을게요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자, 여기는 강원도 종해 낙산 해수욕장입니다. 지금 새벽 6시 됐나? 6시가 좀 지난 것 같은데, 6시면 안 됐구나. 됐는데, 아침에 혼자 나와서 라면 먹으려고 합니다. 이런 데 오면 보통 혼자서 아침 일찍 이렇게 뭐 펜을 보러 오든지 나가는데요. 자, 오늘 먹어볼 건 GS25 주석 위판 홍화줄 짬뽕입니다. 아, 파도 거세다. 우리 연서 오늘도 수영 못하겠구만. 자, 되어 있고요. 자, 가격은 얼마? 15정도 하려나? 또 오래간만에 서서 기억이 안 나는데, 요즘은 그, 저거 뭐죠? 짬뽕라면 같은 것들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, 별로 봉화춘이 생각이 별로 안 나더라고요. 오래간만에 봤더니, 어? 봉화춘 짬뽕이 아직도 있네? 그래서 한번 구입을 해봤고요. 자, 시간 다 된 것 같다. 건더기 스프, 그 다음에 뭐 이거 다 해서 미리 다 넣어놨고, 자,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야, 이렇게 바로 치면 돼서 맛있게 라면 먹는 사람 또 있으려나? 야, 파도 너무 좋다. 밤에 나와서 이걸 봤는데, 무섭더라고요, 파도가. 네, 깜깜한 데도 뜨니까. 아, 자, 일출과 함께 라면 면발! 몰라서 어제 술 한잔 먹어서 해장 겸 하는데 딱 좋네요. 원래는 안에서 끓여먹긴 하는데 식구가 자고 있는데 라면 끓여먹는다고 왔다갔다 하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나왔네요. 아, 좋다. 술 마신 다음날 소 안 좋은 다음날 뭘 끓는 거 드시게 되면 좋다, 시원하다 그런 말이 절로 나오기도 하는데. 이름이 바로 문제네. 사람 덮치겠다 얘들아. 이런 멋진 소리 들으면서 라면 먹어보긴 진짜 오래간만인 것 같네요. 홍화춘 아주 처음에 그 짬뽕 참 괜찮았던 최고였죠? 개인적으로는 최고였는데 이후에 짬뽕 라면들 많이 나오면서 좀 쑥 들어간 느낌?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. 짜장라면도 좋다고 좀 많이 나와. 좋다. 벌써 면은 다 거의 다 먹었고요. 자, 이번엔 국물이나 먹어보자. 와, 봉화춘. 봉화춘 해가 뜬다. 자, 이걸 다 하는구나. 좋다. 봉화춘 띵고마. 자, 전 바다에서 일출 보면서 일출 뭐 보긴 하긴 했지만, 그렇게 먹으면 또 괜찮은 것 같고요. 삼각김밥하고 커피하고도 좀 구입을 했는데 그냥 나중에 따로 먹어야지. 오우 썩어. 자, 하여튼 뭐 여행와서 뭐 바닷가에서 이런 궁상을 떠세요 라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하고 와서 먹으면 되게 좋고요. 또 안 하면 그러니까 바닷가 나와서 드셔보셨어요? 안 해봤으면 나 안 해 빨간 말고요. 아주 기분도 좋고요, 상쾌합니다. 특히 또 여행 같은 거 보면 참 주무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일찍 나와서 이렇게 구경하시면서 혼자 이렇게 좋아하는 거 드시면서 구경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더 이상 오지 마라. 자, 물론 드시고 나서서 청소 깨끗하게 하시고요, 깔끔하게 처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하여튼 멋진 시간을 보내시고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 너무 좋아라. 계속 찍고 싶어.
할 말은 없지만 멋진 시간들 보내시고요. 맛있는 거 드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밤새 많이 많이 안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